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해외 비타민 분야의 전문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초기에 대량의 비타민C 투여를 권장하고 있다. 고용량의 비타민C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바이러스가 크게 둔화되거나 증식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사실 이 영상은 100만 명 이상이 시청을 하면서 주변에서 비타민C를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늘 있었어요. 사실 비타민C만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관한 논란이 많은 영양 성분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도 비타민C가 감기 바이러스로부터 감기를 이제 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돌아서 감기 걸리면 비타민C 먹어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입증이 안 됐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뭐 효과가 입증이 된 바가 없다라고 했고, 코로나19 역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 국내외 보건기구의 공식 입장도 그렇고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랐을 때도 결국 코로나19의 정식 치료 방법이나 백신은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입증이 된 것도 없고 확인이 된 바도 없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 자체가 어느 정도 내 몸에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까 잠깐 논란이 있었던 거랑 똑같아. 도움이 된다와 치료가 된다는 다른 의미라고 봐야 돼요. 근데 비타민C는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거나, 그러니까 증식을 막거나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의견은 거짓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도 현재 코로나19의 정식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라고 밝혀진 만큼, 평소에 내가 면역력을 챙기겠다고 비타민C를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내가 코로나19에 걸렸으니까 비타민C를 먹겠다, 내지는 내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비타민C를 먹고 손위생이나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치료할 수 있다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움이 된다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